내가 네 중에 제일 낮죠. 이순재 선생님은 연기를 잘하시나 키는 선생님보다 작으시죠? 작죠. 그렇죠. 볼품 없죠. 이순재 선생님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이순재 선생님이 젊었을 때 더 잘생기셨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인정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박걸리 나보다는 사이즈도 크고 늘씬하고 세련돼서 훨씬 나보다는 낫지. 예. 난 조금 했고. 내가 박근영 키말만 했으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놨을 거야. 이순재 선생님 이런 인터뷰 하셨어요. 멜로 연기를 다시 한다면 나는 송혜교와 해보고 싶다. 어, 그러셨어요, 형님? 아니, 뭐, 우린 젊었을 때 다 해봤으니까. 네. 텔레비전에서 키스신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럼 뭐 다 검열상 안 되고 또 배트신을 했는데 옷을 입고 했지.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검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에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이 친구들은 아주 땡 떴어. 훌루드로 말이야, 아주. 지금 몇 살? 23살입니다. 아, 좋지. 좋다, 좋다. 우리 형식군 어떻습니까? 형식군이 짐꾼이 되나요? 아줌마로 써, 안 돼요. 군대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형식군 짐꾼 하면 잘할 수 있죠? 군에 있어? 군에 있어? 진짜 잘하려고요? 정말 프로그램, 인기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에요. 네. 조금 개그 준 질문인데.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네 분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 가장 좋아했어요? 똑똑이에게. 와, 어쩔 줄 몰라. 아, 어렵겠네요. 학생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친구들끼리 니들의 개맛을 알아? 이거 많이 하면서 놀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야. 아우, 힘들겠네요. 세대는 다르지만요. 도전으로 함께 소통한 다섯 남자들. 정말 유쾌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번 겨울 꽃보다 예배 선배님들과 그리고 저 형식이가 찾아갑니다. 저스틴 많이 사랑해주세요. 힘내자.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배님들 항상 건강하세요. 나 게릴라 데이트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중에 탑, 진정한 탑스타 탑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게릴라 데이트인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썰렁해서 약간 실망하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정문에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탑씨와의 비밀스러운 게릴라 데이트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와, 재밌을 것 같은데요? 탑 중에 탑, 여대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어머! 있는 빅뱅의 탑씨와 함께 여대를 습격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게릴라 데이트. 여대생보다 더 긴장한 탑씨의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지금부터 여대 습격 사건 바로 시작합니다. 재밌겠네요. 떨리세요? 예, 저 무대 서는 것보다 더 떨리네요. 아, 그래요? 네. 들어갑니다. 탑씨의 깜짝 등장. 예고 없던 등장에 환호가 쏟아집니다. 교수님께 저희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탑씨 한번 인사를.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탑씨입니다. 열광의 노간이죠? 어떠세요? 잘생겼어요. 자, 잘생겼다 나왔고 또 멋있다 또 멋있어요. 키크다 또 섹시해요. 섹시하다 또.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셨던 말 뭡니까? 섹시해요. 섹시하다. 탑씨와 함께할 첫 번째 행운의 여학생. 아, 저 진짜 예. 너무 반했어요. 원래 별로 관심 없었는데.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장난이 아니시던가. 어, 여기 붙어, 이렇게 붙어 계세요. 이렇게 붙어 계시고 탑씨가 저기서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출발! 한번 하면 제대로 하는 탑씨 팬서비스 최고입니다. 저 숨 막혀요. 태어나서 이런 적이 처음이었나요? 태어나서 이렇게 좋아요. 그렇군요. 사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탑씨를 들었다 놨다. 나이가 이렇게 드셨네요. 벌써 팬들이 대학생이 되고.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이어지는 팬서비스. 아~ 이름을 불러주면 백허그.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네. 네. 남자친구가 안 할 때가 좋아요? 탑씨가 안 할 때가 좋아요? 탑이요. 아,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루키 입으신 여성분. 이번엔요, 탑씨의 본명으로 3인시 짓기. 승? 승리보다 난데? 자, 마지막. 마지막, 현? 부끄러운 고백, 센스 있는 삼행시, 장미꽃을 탑씨가 선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